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어서 부산영화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2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공식적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래 왔었는데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영화제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뜻깊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영화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그리고 또 영화인들 모두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국제영화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우리 부산영화제처럼 신공을 두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고 또 우리 부산을 영화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탓에 부산영화제가 많이 위축됐다고 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런 영화인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유상을 되찾고 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하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